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에몬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리에서 가장 고급 와인 생산지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태리는 기후가 어떤가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따뜻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에서 프리미엄 산지는 그 기후와 반대되어 있는 자연 요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 프리미엄 와인 산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신세계 중에서 매우 더운 나라, 우리 막, 미국 중에서도, 약간 막 서핑보드가 생각나고, 막 되게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곳은 어디죠? 캘리포니아죠. 그렇죠.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프리미엄 와인 산지가 된 이유는 캘리포니아 해안 쪽에 바다의 해류로 인해서 낮에는 일조량을 막 받아서 포도가 잘 익었다가 저녁에는 그 서늘한 기후로 인해서 그 포도 품종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너무 과숙화되지 않게. 그래서 프리미엄 와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칠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칠레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뒤에 뭐 밸리라고 뭐 붙는데 아콘카구아 밸리, 먼 코스트 막 이렇게 산의 영향을 받아서 시원한 기후가 쭉쭉 내려오거나 또는 칠레에서는 알프스 산에서 나오는 그런 시원한 기류를 산이 가지고 있다가 그 아래에 시원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또는 바다를 통해서 그 옆에 시원한 해류가 흘러서 시원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 프리미엄 와인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프랑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프랑스는 기후 자체가 어떤가요? 서늘하죠. 그리고 되게 햇볕이 많이 안 자라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일조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약간 산기슭의 계단식으로 해서 일조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 가지를 많이 쳐서 얘가 원래는 10번치가 나올 수 있는 아이인데 가지 치면 다섯 번째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햇볕을 잘 받아서 그 하나가 더 맛있는 포도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양조 방식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자연 환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에 반대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프리미엄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몬테도 이태리에 매우 일조량이 좋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으나 자, 산기슭에 있는 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산지이자 매우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비올로 단일 품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태리 최고 등급인 DOC 등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에몬테에서는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모스카토 다스티가 유명한 곳이 바로 피에몬테입니다. 자, 그러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와인이 지금 서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테이스팅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알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스파클링 와인을 드실 때 어떻게 드셨나요? 자, 우리 옆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 짝이 있으세요. 자, 편안하게 화이트 와인을 벌써 맛있게 다 드셨어. 네, 같이 토스팅을 하시고 한번 화이트 와인을 드셔보실까요? 제가 내 눈으로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팅을 하시고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아주 정석대로 하시고 계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아이컨택 했어요. 특히 여기 분들은 이미 막 알고 계시다시피 같이 고개도 끄덕여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진짜 정석이다. 매우 좋은 정석이다 했는데 근데 따로따로 지금 회사 막 끝나고 지금 네. 따로따로 오신 거예요. 아주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아이컨택을 하고 드셨죠? 커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바로 이 뭐 드시긴 했어요. 근데 레드 와인을 드실 때는 우리는 혹시 여기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새로운 분들도 계시니까 왠지 강아지 키우실 것 같은데 안 키우세요? 아니 왜 강아지 닮으신 분들 강아지를 키우시더라고요? 강아지 닮으셨어. 강아지 안 키우세요?
고양이 안 키우세요? 아, 고양이잖아. 어, 좋습니다. 여기 강아지와 고양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심을, 네, 사심을.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애완동물을 키우시지 않으셔도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는 고양이를 생각해 주세요. 저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의 고양이 이름은 쪼리입니다. 쪼리. 귀엽죠? 나중에 제가 끝나고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완동물 키우기 전에는 실은 제일 싫어했던 게 자기 애완동물 키우면서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애완동물 키우면서 막 애완동물 얘기로 막 몇 분 동안 얘기하는 사람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이트 와인에서 먼저 컬러를 보시고 C. 자, 그리고 우리 와인은 어떤 오감으로 마시지만 원래는 삼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삼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감각은 뭐죠? A, 코, 아로마. 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T, 테이스팅을 하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맛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떤 맛인 걸로 알고 계신가요? 자, 짠맛이 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신맛이에요. 산도. 자,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고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산도가 있어야지 저희가 화이트 와인은 어떤 와인으로 알고 있나요? 식사 전에 먹는 걸로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샐러드와 함께 먹거나 식전주로 잘 알고 계세요. 자, 화이트 와인이 식전주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음식에 되게 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입안을 깔끔하게 씻어줘야겠죠. 우리가 과자도 먹었고 다른 야채도 먹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 산도가 있으면 입안을 깔끔하게 씻어주면서 매우 개운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게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은 산도가 있는지 측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한다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산도는 여러분 쉬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침 나오죠. 네, 침이 나오는 걸로 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레드 와인에서는 약간 떫은 맛 때문에 산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자, 화이트 와인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시면 테이스팅 하시고 나서 그냥 입을 살짝 벌리시고 여기 양쪽 턱 끝에서 침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냥 혀 전체가 따끔한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와인을 드시고 난 다음에 목 넘김을 하시고 여기 양쪽에서 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산도가 많이 있고 없고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컬러를 보시고 아로마를 맡으시고 스월링을 하시고 아로마를 맡으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쪽 턱에서 막 신나게 와인들이 막 나오고 있죠. 아, 와인이 나오고 있대. 내 침이 와인이 양쪽 턱에서 나오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계속 내가 나와서 마시고 내가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 와인은 산도가 있는 매우 맛있는 와인이에요. 자, 이태리의 화이트 와인이 매우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포도 품종들 자체가 되게 산도가 있거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태리 와인은 어려워요. 그쵸? 매우 포도 품종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딱 이 와인 레이블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빌라 안티노리는 모르겠는데 무슨 용어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티노리는 만약에 혹시나 아시고 계시다면 어? 이거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야 라고 알고 계시죠? 매우 오래된 기네스북에 대해 오른 그런 이태리의 오래된 가족 경영 와이너리야. 어, 그럼 이거 안티노리 와인이네? 그런데 구시대의 구월드에서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 아래에 정보가 나와 있어요. 토스카나 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 토스카나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토스카나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인데 매우 산도가 있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포도 품종은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화이트 와인을 맛있게 드시고 자, 그 다음에 피에몬테 지역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신다고요? 자,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바롤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정말 묵직한 약간 풀바디의 레드와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르바레스코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경쾌하고 더 조금 더 상큼한,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와인에 비해서는 더 바디감이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나는 바롤로를 좋아해요, 바르바레스코를 좋아해,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굳이 전문가를 둘로 나누자면은 약간 프랑스의 피노누아를 좋아하시는 분과 이태리의 바롤로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약간 물론 이게 선입견을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만큼 전문가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만큼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바롤로는 마셔보시라고 권장을 드리면서 제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롤로 되게 유명한 그런 와인 메이커와 브랜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아 내가 바롤로는 여기에서 찾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둘 다 포도 품종 뭘 사용한다고요? 네비올로. 네비올로입니다.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비올로. 자, 네비올로는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산쪼베즈만큼 그렇게 엄청 묵직하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롤로로 만들었을 때는 그 묵직함이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게 맛있겠죠.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 프르노토라고 하는 것이 자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와인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 용어를 보고 처음에는 뭘 알 수 있나요? 와인의 국적이 어디라는 거? 이태리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프르노토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태리 어느 지방에서 나온 거라고요? 피에몬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라고 봤기 때문에 얘는 어떤 포도 품종이 되어 있다? 네비올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블만 보시고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포도 품종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와인이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이따가 또 급습 여쭤볼 겁니다. 자, 바롤로는 어떤 포도 품종이라고요? 하면은 열심히 드셔야 돼요, 오늘. 네. 대답을 회피하시려면 네, 네비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북서부의 피에몬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산기슭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네비올로는 네비올로 자체가 약간 안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방이 여러분 안개가 지어 있을 때는 엄청 더운 새벽에 안개가 져 있다는 얘기는 엄청 그날이 엄청 덥다는 얘기긴 하지만 안개가 있으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고 그만큼 고도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자, 탄닌이 풍부하다. 풀바디 품종이다. 그리고 네비올로 100%를 사용했다. 네. 이건 저희 쪽에서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바롤로입니다. 자, 그리고 피에몬테 대표 와인들. 자, 피에몬테에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와인은 뭐라고요? 달달한 모스카토 다스티. 자, 모스카토 다스티는 포도 품종과 지역이 섞여 있다 그랬죠? 포도 품종은 모스카토로 만든 거고 100%. 그리고 아스티 지방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아우, 좋네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모스카토 다스티.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와인들입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와인들이 있어요. 피에몬테에.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않았으나 마르케제 안티노르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가 있어요.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가 왜 아까 키안티 클라시코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아까 그 다시 넘어가 보자면 자, 저희가 삼각형으로 오늘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오늘 피에몬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어를 하나를 공부하고 나머지 중요한 토스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있는 파스타와 화이트를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부 순서에 5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 지형에서 저는 아주 복습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자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제1로 가장 DOC 지역이 많은 되게 유명한 그런 포도 와인 이태리 와인 생산 지역을 공부했죠? 어디였나요?
피에몬테였죠. 자, 피에몬테. 그리고 피에몬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와인, 매우 유명한 와인이 뭐라 그랬죠? 바롤로. 그렇죠. 바롤로 생각하면 바르바레스코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달한 모스카토 다스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피에몬테에서 나오는 주요 레드 포도 품종은 뭐라고요? 네비올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토스카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은 피에몬테 원래는 오른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네, 북동쪽에 있는 베네토 지역을 해야 되는데, 베네토 지역 말고 지금 저희가 한 약간 중부 쪽에 있는 네, 토스카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긴 중부인데 약간 중앙에서 조금 더 서쪽에 해안가에 조금 더 네, 치우쳐져 있죠. 토스카나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토스카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유명하다고요? 아까 뭘 말씀드렸었죠? 토끼. 그렇죠. 토끼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토끼 해서 토스카나 끼안띠라고 생각하시면 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내친 김에 자, 토끼 하고 끼 하고 들으면은 꼬끼오 해서 토끼오 코끼오 약간 네, 토끼도 생각하시고 토끼 하면은 토끼오 꼬끼오 생각해서 닭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스카나는 끼안띠. 끼안띠가 닭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끼안띠 중에서 끼안띠 클라시코 중에서 DOCG에 속하는 거 병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 DOCG에 나오기도 한데 여기에 지금 여기 수탄 모양 보이신가요? 네, 끼안티 클라시코의 DOCG에 해당하는 그런 와인들에 이 수탄 문양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수탄 문양만 봐도 오! 이거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어느 지역? 피에몬테 아니고 토스카나 지역. 네, 그리고 포도 품종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산조베제. 대신에 산조베제 100%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끼안티 클라시코이기 때문에 산조베제를 70% 이상은 사용하고 있다. 메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시고, 이거는 끼안티 아니고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약간 질이 좋은 그런 토스카나의 와인이다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자, 지금 그래서 저희가 피에몬테의 와인과 그거를 같이 비교해 보면 네비올로와 산지오베제를 비교해 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끼안티 클라시코에 지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 두 곳 다 매우 와이너리로 유명하고 그렇지만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첫 번째로 드셔야 되실 거는 원래는 3번이에요. 자, 이 두 개가 있다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와인을 이렇게 많이 마셔야 될 때 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원래는 알고 계시겠지만 자, 저희 어떻게 먹었나요? 자, 원래는 와인은 왼쪽에서부터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에 원형으로 테이블이 되어 있을 때 잔들이 엄청 많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면 되시냐면 말이 저 방금 엄청 말 빨리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이 엄청 느린데 방금 엄청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하시면 되시냐면 자, 항상 가장 오른쪽에 물컵이 있어요. 자기의 물컵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물컵을 기준으로 그 왼쪽으로 촤라락 되어 있는 건 다 자기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옆 사람 거를 침범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물컵이 딱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컵 이후부터는 마시면 안 되시고 그거는 옆 사람 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반대로 자, 왼쪽에서부터 지금 스파클링 와인이 되어 있어요. 자, 스파클링 와인.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만약에 정식을 먹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이 화이트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레드 와인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호스팅을 한다. 내가 엄청 와인을 좋아하게 돼 가지고 만약에 친구를 초대를 하는데 뭔가 맛있는 와인을 많이 준비하고 싶어. 그래서 막 레드를 막 세 종류를 준비했어요. 막 이럴 때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우리 맛과 향이나 아니면 약간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로 좀 강한 것들은 뒤로
빼는 경향이 있죠. 자, 왜냐면은 여러분 어머 네 깜짝 놀랐어요. 뒤가 어두워져서. 자 여러분 그 뭐지 가장 달달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나나인데 자, 바나나랑 사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먹을 때 순서를 바나나 먼저 먹겠습니까? 아니죠. 그쵸. 사과 먼저 먹어야 되죠. 왜냐면은 아무리 맛있는 사과도 바나나 먹고 먹으면 맛이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맛이가 없다. 제 이거 사투리인데. 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레드와인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처음에 너무 강하고 진하고 묵직한 와인을 먼저 마셔버리면 그 다음 와인이 되게 심심하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와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끼안테 클라시코인데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라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3번이 4번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더 프레쉬하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진짜 그런 느낌인지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저희가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고 아 이게 바로 산조베제의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고양이를 생각하시면서 C를 생각하셔서 컬러를 보시고 자 컬러를 보실 때 이제 테이블이 거의 대부분 화이트 테이블이죠. 그럴 때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컬러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시고 컬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살짝 잔을 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뉘울 때 그냥 이렇게 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그러면 흐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그거는 너무 간 느낌이에요. 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은 CAT를 이용해서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그 와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와인은 오랫동안 숙성이 되는 거고 멀리서 온 아이이기 때문에 얘가 상할 수가 있어서 먼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알려고 하면은 자, 컬러를 봤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중앙부와 저희가 코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주변부 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코어가 있고 림이 있을 때 림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넓게 형성돼 있으면 그 와인은 조금 빈티지가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반대로 그 림과 코어 부분이 되게 옅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되게 빈티지가 영한 와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빈티지를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그 림 부분이 되게 넓게 되어 있으면 엄청 묵직한 와인은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어 부분이 매우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얘는 상당히 바디감이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컬러를 봤을 때 여러분 림 부분이 어떠신가요? 그래도 조금 한 1cm 정도는 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엄청 묵직한 와인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CAT의 순서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정지향을 맡으시고 그리고 스월링을 해서 맡아보시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알코올 향이 엄청 막 확 올라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리고 뭔가 약간 아 뭔가 과숙되어 있는 그런 포도의 그런 향이 느껴지시면서 뭔가 아 이 와인이 막 엄청 막 묵직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나는 지금 코가 막혔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나의 후각이 지금 내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테이스팅을 하시면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봐보실까요? 자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바디감을 알기 위해서 더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우물 소리 쩝쩝 네 이거 내주시면 좋으세요. 네 한번 공기도 들여 마셔보시면서 그리고 화이트와 레드에서 중요한 것 어떤 맛이라고요? 산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침이 많이 생성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에게 되게 재밌는 게 딱 처음 모금에 딱 마셨을 때 분명히 내가 향과 컬러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묵직한 와인이 아니었는데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묵직함이 딱 느껴지셨나요? 그쵸. 근데 다 마시고 나신 다음에 지금 약간 침이 올라오는 게 침 많이 올라오죠. 그쵸? 그리고 목넘김을 했을 땐 또 어때요? 얘가 아까는 분명히 입안에 있을 때 되게 묵직했었는데 지금 입이 막 텁텁한가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입이 싹 가셨죠. 자,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안티노리에서 얘기하는 약간 끼안티 클라시코의 되게 밝은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바롤로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끼안티 클라시코도 그 양조가의 느낌에 따라서 똑같이 산지오베제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확실히 바디감이 엄청 막 너무 진해가지고 막 입안에 막 남아가지고 막 입술이 막 빨갛게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입안에 아직은 남아있죠.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의 끼안티 클라시코였어. 자, 그럼 얘는 안티노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수탉 모양의,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자, 그럼 DOCG가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건 DOCG의 끼안티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약간 얘가 숙성에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 병의 비밀에 되어 있어요. 자, 리제르바. 자, 끼안티 클라시코는 끼안티 클라시코인데 얘는 리제르바예요. 자, 여러분 리제르바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 병입을 하고 난 다음에 숙성에 있어서 2년에서 3년 더 병 숙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리제르바라고 되어 있으려면. 자, 그러면 그만큼 안에서 발효가 많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4번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CA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C를 봤는데 이 아이도 상당히 그쵸 맑죠. 맑은데 그 코와 림의 경계가 좀 살짝 그쵸 넓은가요 좁은가요? 여러분 넓은가요 좁은가요? 자, 이거는 매우 개인적인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좁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분명히 림과 코어의 경계가 딱 보였어요. 그쵸? 한 이 정도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거기서 경계를 보지 못했어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코어와 림의 경계가 어디지? 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가 없지 않으세요? 약간? 그래서 한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보다는 더 묵직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전체적인 컬러는 지금 코어의 컬러는 거의 비슷해요. 자, 또 알 수 있는 건 또 코어의 컬러만으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어의 컬러는 비슷했어요. 자, 그러면 C, A, 자, 아로마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을 정지향을 맡으시고 자, 이거는 향이 같은 끼안티 클라시코인데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자, 얘랑 그쵸? 아까 얘는 분명히 알코올 향이 확 올라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약간 편안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었어요. 근데 얘는 나야 이렇게 나야 나 하고 자기를 확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스월링해서 한번 맡아보시고 스월링 했을 때는 훨씬 더 과실향이 더 풍부하게 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